안녕하세요. 저는 장틈니튼병원 내과 원장 사이다 같은 이화영 원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발병률도 많고 그다음 재발도 많은 이유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생활이 따로따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찌개도 같이 먹죠. 반찬도 같이 먹죠. 술잔도 같이 돌리죠. 이러니까 아무래도 옮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식생활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한80% 발병이랬는데 지금은 60%로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태어날 때는 없긴 하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10 내지 20%. 고등학생 이상에는 또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산균 음료를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회 차원이나 제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 이 요구르트를 몇 년간씩 꾸준하게 드셔도 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 그걸 계속 드셔도 검사를 해보면 항상 균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균을 죽이신 분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장기라서 몸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 요구르트를 드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몸 안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게 위암인데요. 근데 위암을 발병시킬 확률이 없는 사람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높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WHO에서 1994년도에 이게 위암 전구 물질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위궤양이나 십이지향 궤양을 발병하는 원인균으로도 명명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에 뭐 소화기내과 환자들 보면은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하게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균을 박멸을 하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박멸 치료를 요즘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피검사로 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1년 이상 위 양성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위궤양이나 있을 경우에는 약을 먹고 위궤양약이랑 헬리코박터균을 먹고 반드시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위 내시경 검사를 재검을 해서 완전히 궤양이 좋아졌는지 조직 검사에서 호전이 있는지 그다음에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십이지향 궤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약을 먹고 한달 이후에 금식하고 오시면 요소호기 검사라고 간단하게 10분 만에 끝나는 검사가 있어요. 그것도 정확도가 95%가 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서 균이 죽었으면은 끝이고요. 균이 안 죽었으면은 2차 약, 또안 죽으면 3차 약까지 쓸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면적, 저기, 그, 독감 예방주사 같이 예방주사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거는 박테리아 균이기 때문에 청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랑 식사할 때 같이 젓가락이나 음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가장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위생상으로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씻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된다는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반드시 죽여야 되냐? 그다음에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얼만큼 있냐? 근데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균 죽이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견딜만 하신데 노인네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항생제가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가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염증 있을 때 있는 쓰는 흔히 쓰는 항생제인데 그 항생제의 용량이 한두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항생제를 두배 용량으로 드시니까 물론 기간은 일주일에서 14일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많이 괴로우실 수 있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어르신들은 특히 중간에 중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90% 이상 다잘 드시는 편이십니다.